마이 멘션. 안녕하세요. 마이 멘션의 집사녀 유혜정입니다. 계절이 바뀐 거 느껴지시나요? 자, 제가 오늘은 이 따뜻한 벽난로에서 가을, 겨울의 대명사죠. 이 군고구마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아니, 여름이 시작했는데 우리 마이 멘션이 벌써 난로를 떼고 뜨끈한 군고구마가 등장하는 가을에서 겨울이 넘어가는 이 시즌에 와 있는데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요, 생방송 아침에 화요일 코너 마이 멘션을 책임지고 있는 우아하고 여성스러워지고 있는 유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집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뭐 충주, 청주, 진천, 제천, 단양 많은 곳을 갔잖아요. 오늘 이곳은 새로운 지역입니다. 바로 충청북도의 괴산이라는 곳인데요. 괴산에 정말로 멋있고 예쁜 집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지금 보이고 있는 뷰는요, 정말 멋있는 정원이 있는 집이고요. 이 집은 아마 이제 실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이트의 느낌이 진짜 가득가득 내어 있고 화이트와 함께 블랙의 조합. 특히나 오늘 오프닝을 했던 이 벽난로 불을 쬐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고구마 이렇게 해주셨는데 얼마나 고구마가 실한지 보여드릴까요? 자, 여러분 보시면요, 이렇게 진짜 맛있겠죠. 노릇노릇한 요 호박 고구마를 이 벽난로에다가 구우니까 그 나무 훈연의 향이 불씬 풍겨서 저희가 식사하러 가기 전에 고구마 한 개를 뚝딱 해치우고 가서 오리백숙 먹고 왔어요. 자, 그럼 저희가 집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보이시는 벽난로. 이거는요, 굉장히 좋은 게 앞에 열 전도율이 굉장히 좋대요. 양 옆에는 없는데 앞에만 전도율이 있어서 지금 집안이 굉장히 후끈후끈 따뜻하고요. 그리고 정말 포인트가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놀라지 마십시오. 저의 스타일의 집을 찾았습니다. 2층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걸어 올라가는 이 계단도 보시면 보통은 나무로 많이 되어 있죠? 근데 이거는 콘크리트로 직접 제작을 하셨대요. 원목이나 타일 같은 경우는 워낙 싫어하시기도 하고 미끄럽다고 해서 이 콘크리트를 직접 제작을 하셨고요. 2층에 올라오시면 굉장히 놀랄 만한 공간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자, 짜잔, 짠! 여러분, 미니바예요. 집에 바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뭐, 막 술을 막 잘 드신다, 뭐 드신다가 아니라 그냥 분위기를 즐기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마이멘션 주인공 분이셔서요. 이렇게 집에 멋있는 바를 설치하셨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소소하게 한잔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저희가 또 촬영 중에 저는 마실 수 없었지만 이렇게 와인을 또 함께 즐거운 장면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게 요쪽을 보시면 테라스인데요. 굉장히 넓죠. 여기를 잠깐만 제가 나가볼게요. 하나, 둘, 셋. 어떻게 열는 거예요? 미나요? 네, 제가 잘 못 열어요. 아, 네. 힘이 약해요. 전 연약. 오, 우리 피디님. 자, 이곳을 보시면요, 정말 뷰가 좋죠. 이게 화양계곡이라고 했죠. 화양계곡이 앞에 드넓게 펼쳐져 있고요. 여기서 보통 삼겹살도 구워 드시기도 하고 회 같은 것도 그냥 한 사발 딱 사셔가지고 이렇게 뜨끈뜨끈한 매운탕과 함께 이렇게 또 한 잔 걸치시기도 하는 공간인데 키포인트가 위에 있습니다. 지붕이 없죠. 지붕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하늘 보고 싶을 땐 테라스에 나와서 드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겠습니다. 감독님이 고생하시는데 민폐를 끼실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2층에는 미니바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지금 채팅 남겨주셨나요? 회식꾼 한 명 있네요. 지금. 아, 우리 회식 씨는 오늘 못 나왔어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오늘 오리백숙 먹었는데 안타깝네. 자, 이렇게 내려오시면 저희가 이제 정원을 좀 보여드릴게요. 집안은 대체적으로 화이트 분위기가 많아서 굉장히 좀 시원하고 넓고요. 정원을 보여드리기 전에 잠깐 저희 마이맨션 주인공을 소개해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인사해주세요. 그냥.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로.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라뷰라는 저희 MBC 충북 인스타예요. 그래서 우리 라뷰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어색하시죠? 근데 두 분이 굉장히 금슬이 좋고 그렇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밖으로 나가볼게요. 네. 정원을 네, 조심히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또 드론을 찍으실 수도 있어서 그쵸? 나갈 수 있을까? 나가볼까? 못 나갈 것 같은데. 그쵸, 못 나갈 것 같죠. 그러면은 앞에 못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강아지가 있는데 드론 앞에 와 있어요. 드론이 앞에 나와 있어요? 네. 안 됩니다. 그럼 저희는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서 마무리 멘트? 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려갔어요. 아, 하지만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오늘 아쉽게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텐데요. 자, 벽난로 앞에서 다시 한번 마무리를. 아, 내려갔어요, 아니다. 내려갔어. 아니 그래도 이게 걸리더라고요. 올라온다. 네. 저희 찍고 있습니다.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드론이 있어서 난로에서 따끈따끈하게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다소곳하게 이렇게 앉아서 네, 저희 마이미션은 항상 이렇게 예쁘고 특색있고 즐거운 집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이미션을 우리 집도 좀 자랑하고 싶다 마이메이션 하시는 분들은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myhouse3040@gmail.com으로 이메일과 함께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 달 후에 달려갈 테니까요 많은 제보 부탁드리고요 이 충북 괴산의 집이 궁금하시다면 다다음 주 화요일 아침에 생방송 아침에 마이메이션 꼭 본방사수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럼 인사드릴게요 집사는 유혜정이었습니다 마이 Thank you.